작년 8월입니다. 경희대학교 하반기 졸업식이 언론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경대학 졸업생 231명 가운데서 수석을 차지했던 한 청년 때문입니다. 정의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지금 보시지만 대략 어떤 상태인지 감을 잡으시겠죠.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입니다. 불치병을 지금 앓고 온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오른손 요 손가락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능조차도 너무 약해서 심지어는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에 그렇게 실려가는 적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3살 때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당시에 대기업 부장이던 아버지께서 아들이 공부하고 싶다.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집을 그 대학교 가장 가까운 곳에 얻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아들을 업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학교 마치면 수업 이후에 업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교과서와 자료를 컴퓨터 모니터로 볼수 있도록 전자문서화하는 것도 이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껏 문서화해준 그러한 교과서와 또 여러 텍스트북들을 보면서 컴퓨터 마우스로 하나하나 느리고 더디게 눌러댑니다. 그러면서 글을 써서 숙제를 제출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 학점 4.3점 만점에 4.07, 그래서 정경대학 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아니, 그몸 가지고 도대체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꼭 그렇게 하려고 잘 다니던 그 아버지도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까지 애를 돌봐줘야 될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부모와 타인의 차이인 것이죠. 부족한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돌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주는 것입니다. 돕고 위해주는 것이 부모의 애틋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몇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고 너도와 같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지도를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빙빙 돌다가 이제 가장 여러분 지도의 오른쪽 밑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위쪽으로 직진을 하면 암몬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또한 통과해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루트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 하는 시도를 합니다. 사실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조카가 모압과 암몬을 낳지 않았습니까? 형제 민족인 것입니다. 손을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대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내가 주겠다라고 회유를 하여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종교의식과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살고 있던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각 부족과 민족의 신들이 수호를 해준다. 강한 신을 섬기는 민족과 부족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약한 수호신의 민족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몇몇 부족과 민족들을 파죽지세로 엎어가면서 지금 막 올라오는 그 모습,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너무 강력해 보이는 겁니다. 그에 비해 자기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은 열등해 보이는, 이 싸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떠나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여기 우리가 토착민 아니냐, 지형지물을 잘 알고 우리는 군대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승산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사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도록 정성껏 저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이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저희 집 동네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신호대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 횡단보도쯤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현수막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던 현수막에 저의 눈이 딱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수막의 문구가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신내린 애기씨는 갓 신내린 애기씨가 지금 점을 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웃으셨지만 저도 그때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고 많은 문장 중에서 하필이면 갓 신내린 애기씨라고 그렇게 광고 문안을 썼을까? 소위 영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속세에 물들지 않고 돈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모시는 귀신은 귀신 세계 속에서도 강할 것이고 또 잘 알아맞추고 열과 성을 다해서 상담을 해줄 것이다. 네, 궁금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갓 신내린 애기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이 광고 문안이 꽤 효과가 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귀신 세계에서도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정성과 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지금 그 시각으로 오늘 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아멘. 한 개의 제단 위에 한 마리의 수송아지와 한 마리의 순양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수예요. 일곱 개의 제단을 쌓고 일곱 마리를 위에 올리고 일곱 순양을 놓았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근동지역에서 최고의 술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발람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고 야 이제 보니까 이 나 속삭이기만 하는 이스라엘보다는 너희 모압이 훨씬 낫네, 내가 이제부터 너희 편할 거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서 영적으로 방어막이 다 열려버리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면 발람이 저주하는 게 그대로 임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모압 왕 발락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계획대로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던가, 모압 왕과 술사 발람의 음모가 그대로 이루어졌던가, 우리 먼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신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뜻밖입니다. 모압 왕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 주시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꾸짖지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건이 있기 전 있었던 맥락을 대략 마음에,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압 왕이 발람을 신하들을 보내 제사의 현장으로 초대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부귀영화를 약속을 하죠.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기만 해주면 내가 당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 돈 욕심에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시죠.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셔서 책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어이 따라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발람은 이번 기회에 내가 한몫 두둑히 챙겨 노후 보장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의 의지와 그의 욕구를 틀어막아 버리시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심지어 10절 하반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즉 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람의 예언을 듣고 놀란 발락이 펄쩍펄쩍 뛰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의 기막힌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시편 95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속썩인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즉 애굽 생활에서 묻어온 우상 숭배의 잔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열 번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봤으면서도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만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정도로 이스라엘이 속썩이고 근심케 만들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 왕과 술사 발람의 저주 요청의 제사를 용납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 발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뽑고 뽑으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그 안에서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이 묵상과 적용을 하다 보면 얻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성격이 좀 죽을 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급해요. 그 은혜를 받을 때는 확 받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그 은혜 다 쏟아버리고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게 우리의 영성에도 색깔이 그대로 번져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위 어떤 신앙생활이냐, 발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르륵 했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보면요, 좀 열심히 있어 그러면 이게 성품과 덕을 세워나가면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좀 열심히 있다 하면 많은 경우에 코뿔소처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하고 좀 어울리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같이 좀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충돌하고 와장창 소리 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만 합니다. 큐티를 하면 말씀의 거울로 나의 연약함이 어딘가, 내가 무너진 곳이 어딘가, 내가 세워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변화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큐티를 하다가 낙심하는 지점이 있어요. 나도 이번에 큐티하리라 하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회개도 하고 이 부분이 좀 안 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적어가지고 그 큐티의 세계로 들어가던데, 왜 낙심하냐 하면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내 앞에 대두가 됩니다. 또다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또다시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낙심을 합니다. 나란 인간은 도저히 안 바뀌는 거 아니야? 구제불능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지 몰라도 우리를 그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가열차게 참소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하나님의 저주의 선고를 요청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No! 사탄아, 너는 그를 참소할 명분이 없어. 세상아, 너는 나에게 저주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 왜냐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악을 씻었고 그를 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던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요 백성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마귀의 참소, 어둠의 공격 저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울타리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제 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태신자 발대식을 합니다. 이번 주제가 예확행이에요. 예수 확실한 행복. 근데 지난 우리 2018년도에 했던 태신자 우리 운동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태신자로 누구를 모셔왔냐 하면 무당을 모셔오셨어요. 근데 이 무당 되시는 분이 그냥 뭐 쌀알이나 던지면서 점이나 치는 그런 무당이 아닙니다. 작두 타는 무당이세요. 작두. 이게 확 이게 임하면 귀신이 임하면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에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예배에 계속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계속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은혜도 받고 눈물도 약간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분이 교회에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구 목사님 통해서 자초 지정을 알아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집에서 물을 막 끓이는데 아, 이 물이 그냥 그렇게 끓어서 다 준비되어야 될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쏟아져가지고는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두려움이 확 엄습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귀신이 이거 내가 하나님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나에게 화액을 끼치고 나를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분이 안 되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바로 그것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근심했다, 속썩였다, 다 속이 썩어버린 고목처럼 내가 되었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속썩이고 잘못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경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삐뚤어 나가지 않고 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때리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 자녀가 다른 타인으로부터 해코지 당하는 거 원하지 않는 부모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희생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희생하기까지.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그 하나님이 본성과 본능으로 넣어주신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시고기와 같은 물고기는 그 아비가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뜯어먹으라고 다 내줍니다. 아버지 뜯어먹고 새끼들이 사는 거예요. 벨벳 거미와 같은 그 거미의 한 종류는
엄마 거미가 알들을 쫙 낳고 그 알들이 부화가 돼서 이것들이 다 이제 깨 나오면 그 엄마의 형제들, 그 이모들까지도 다 합세를 해가지고 이 거미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으악 개워가지고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으면 다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녹여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다 먹여준다는 겁니다. 동물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눈물나게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 김병진 목사님께서 부흥회 하실 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어머니와 딸이 찾아왔죠. 엄마가 요청하기를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딸에게 붙여달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의사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 딸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눈에서 딱 떠나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농기계를 잘못 건드려서 그만 엄지손가락 제외하고 네 손가락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건 다 붙였는데 이 링핑거, 약지, 그 반지를 껴야 되는 손가락을 실패를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사랑하는 남자 만나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반지를 껴야 되잖아요. 신랑감은 괜찮다, 안 끼면 어떠냐.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내 딸 정말 평생 한번 여기에 반지 껴줘야 되는데 이걸 어쩌나.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봐줘서 그런 것 아닐까. 이 아이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선생님 이러이러하니 내 이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붙여주세요. 딸도 울고 그 사연을 들은 의사 선생님도 울고 옆에 있는 간호사도 울고 다 울음바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다 닦은 후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따님에게 잘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진짜 손가락보다 더 예쁜 손가락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해요. 인간의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문제는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술사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평생 온갖 가나안 근동지역에 우상단지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돈에 팔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바로 그 발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발람 같은 인간에게 임하시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자기 존재 부정과 같아요. 그러나 그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감내하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죄 있는 인간들이나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죄 많은 인간과 동류로 여김을 스스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희생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연 어떻게 살까? 100세 시대에 나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나는 과연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먹이시는 하나님,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발걸음 떼어 용감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까지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이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많은 것도 우리가 있지만 그거 다 떠나버리는 때가 되어야 아,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할 때에야 우리는 진정 그분께서 무너지고 깨진 우리의 인생이라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인생길 믿음의 발걸음 포기하지 말고 내디디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무너질 때도 많았고 하나님 속 참 지긋지긋하게 섞였던 과거의 모습 아니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백성 삼아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선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이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로 믿음의 발걸음 떼어 승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반응케 해달라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한 발걸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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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선택,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 세상에 힘든 발걸음 걸어가는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